사실 그 북방에 원나라 잔존 세력이 아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부들이 변방을 아주 수없이 괴롭힌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이게 북방에 있는 그 잔존 세력들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시기였는데, 항상.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영종, 그러니까 벌써 왕양명 이전에 영종이 두 번 집권하잖아요. 그 영종이 북방민주한테 붙들려 갔었던 거예요. 아들 그 동생이 그러니까 경제가 잠시 한 몇 년 동안 왕위하다가 또 다시 영종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왕현명이 세 개가 6대, 8대, 그러니까 둘 다 영종이고 7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 7, 8 다섯 개가 나오고 그 왕현명은 바로 헌종 때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이 북방민족들의 세력이 아직까지도 그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향명은 그런 것을 항상 걱정해서 15살 때 부친과 함께 거용삼관에 거용삼관은 그 만리장성 근처에 있는 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에서 그 면에서 사방을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뜻을 그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 북방 민족의 부락을 조사하고 그들이 언제 남침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하고 그 호화 그러니까 그쪽 북방 민족의 애들 그를 그냥 말 타고 발을 쏘면서 쫓아냈지만 그 국방민족의 호인들은 감히 왕현명을 어떻게 건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왕현명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이상 인물이 문인이 아니고 무인이었습니다. 그 무인이 바로 뭐냐면 복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갑 귀례 마복파 조년병법 빈모반 운이 동주 뇌홍전 육자재문 상불마.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고 그러니까 권갑, 갑옷을 곧 말아서 돌아왔다 하는 것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그 마법파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년병법 빈모반.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그 병법을 익혀가지고 귀밑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해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운매 동주, 군속에 묻힌 기름구동, 구리기둥은 물의 서리를 꺾을 정도로 이렇게 우렁찼지만 육자재문 상불마 여섯 가지의 그 제목을 붙인 글은 아직도 마멸되지 않았다. 왜냐면 이런 시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마법파 장군이 그 교지문은 월남입니다. 월남을 평정하고 돌아온 길에 그 국경에다가 동주 구리기둥을 세우고 여섯 개 글자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주 전교 절 교지멸. 그 동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교지가 멸망했다. 이게 절 꺾어서 멸망시켰다. 교지를 꺾어서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 마법파는 마원인데 그 동한시대의 아주 명장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부터 굉장히 아주 아득하게 멀리 있는 말하자면 때가 동한입니다. 그래서 서한, 동한 이렇게 했을 때 후한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마원이 그러니까 흉노와 그 흉노를 그 물리치고 큰 공호를 세웠는데 그래서 마원이 광무제의 신임을 얻어서 황제의 위엄을 여러 나라에 그러니까 전하는데 역사적인 남는 대장군이 됐다. 그래서 왕영명의 그 머릿속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대장군의 마원이 있었지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왕영명의 무인을 숭상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는 양반이 있었지만 양반은 문반, 무반 아닙니까? 근데 무반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순신 같은 그러한 그 무반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와서 나라를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상무정신이 부족한데 바로 이 왕양명이 양명학이 조선시대에 들어왔으면 상당히 이 무인정신 이런 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이것이 일본에 나와서 일본의 무사도 하고 결합을 해서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바로 양명학이 바로 자기네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주자학은 조선의 학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양명학이야말로 일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사도 하고 아주 양명하고 연결시하고 아주 깊이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양명학이 무사도의 정신이 강한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이 15살 때부터 그 이전에도 병법을 읽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좋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아무래도 주자학이 성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되려면 반드시 주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서 오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명나라 성조 때 맨대로는 사서대전, 오경대전 이런 데서 이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명나라의 과거 형식은 팔고문 해가지고 이 8가지 이를 가지고 팔 이 정경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팔고문을 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끼워 맞춰서 답안을 써야만 합격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주자학적인 그러한 색채가 아주 강한 주자학을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관리가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명대였고 그것이 청대까지 계속돼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주자학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경물 공부를 하면 경물치지를 공부하면 성인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경물치지 할 때 이때 경물 이것은 성인이 되는 학문이다
이 성인이 되려면 경물치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왕양명은 원래 12살 때 인생 제1사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자학에서 경물치지는 바로 성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물치지는. 그래서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격은 일종의 틀. 이건 마무리입니다. 그게 이 만물에 있는 틀 뭐냐면 여기서 주장에서는 증물 아까 궁이라고 하는데 궁이 이 즉 증물 궁이라고 할 때 물 만물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가서 이 떨어지지 않고 이 심증리 할 때 이 직입니다. 즉 증물 궁이 이 지를 궁 파헤친다. 그래서 이 혈자가 있는데 이 굴 어떤 굴의 몸이 시 그래서 이 화살을 메고 몸이 화살을 메고 굴의 끝까지 들어가야만 짐승을 잡는다. 할 때 그 궁자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제가 할 때 우리가 옛날에 사냥을 할 때도 몸소 이 굴에 들어가서 직접 끝까지 가야지 입구에 가서 그냥 나오면 이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원래는 살결 할 때 결의 뜻입니다. 살결 나뭇결 할 때 그 결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뭇결이 있고 살결이 있고 피부에 그 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리라고 하는 의미의 원초적인 맨 처음에 원초적인 뜻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리라는 말이 그 원래는 물리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말 쓰고 그 다음에 현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 불교의 공자의 이치고 불교의 이치입니다. 이 현이라는 것은 도가 신도가의 이치 내 눈이는 그 제자백과의 그 문의 빈 그 다음에 성리 심리 그 다음에 물리 성리는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이고 심리는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심학이고 물리는 현대 물리학 이게 리라는 말이 계속 물리, 현리, 공리, 성리, 심리, 물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천이 돼서 그 리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리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물리, 현리, 공리, 성리, 심리, 물리 이게 되게 크게 보면 여섯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궁이라고 할 때 그 리는 이 본성 속에 있는 그 리를 끝까지 캠으로서 알아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만물 속에는 모두 다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나 물이나 다 그 속에 니가 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과 인간에게는 본성 속에 혹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니가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리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소위 연지
지고와 소 당현지 칩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다 미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소현지 고 그 이유 그렇게 된 까닭 이 만물 속에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긴 이유가 다 있다. 근데 그 이유를 궁미 끝까지 캐물어서 알아내는 것이 바로 경물입니다. 경물은 증물 궁미라고 얘기하는 겹이라고 할 때 되게 이 경물 증물 궁미라고 이렇게 그 번역합니다. 물에 다가가 가지고 이치를 끝까지 캐물는 것이 경물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난 이치를 이치에 의해서 지식을 치 넓힌다 하는 그런 치지라고 하는 지식을 넓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하나하나 그 넓혀가는 이유는 경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사물에 대해서 끝까지 캐물어 가지고 거기 있는 이치를 캐내서 알아내서 그 거기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과학적인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물 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의 사이언스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격치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격치, 경물 지지학입니다. 상당히 주자학적인 그런 면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물 지지할 때 우리가 격할 때 격자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격자창 했을 때 그 뭐냐 간격이 딱 있다. 이 간 격할 때 격입니다. 그러면 이 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보면 어떤 틀을 갖다가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 갖다가 그 뭐냐 탐구할 때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또 꼭 맞으면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적인 이해. 먼저 이게 자연과학인데 경물은 바로 그런 이해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물치지를 하면 그냥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제학에서는 이 학성 배우면 배워서 성인이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주제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뭐냐면 경물치지다.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정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그 다음에 성의 정심 그 다음에 수심 제가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하 이것을 팔주목이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걸 팔주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학은 팔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의미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수신제가 이걸 얘기하려다가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까지 못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주자학에서는 경물치지를 중시한다.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경물보다도 정심성 성의 정심을 더 중시하는 것이 양명학이다. 그 차이점을 우선 먼저 얘기해갖고 이 경물치지가 이 주자학이다. 이 주자학의 하나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양명학에서도 이 경물치지를 주자학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양명학에서는 또 다시 경물치지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주자학과 다른 그 양명학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그 어렸을 때 16, 15, 16쯤 되면 학구열이 아주 강해서
경물 취지에서 경물을 하면 이 성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경물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 관사에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가 관사에 저기 있었는데 아버지 관사겠죠. 그래서 관사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아 그러면 한번 모든 만물에는 이게 대나무는 말할 것 없이 모든 만물에는 그 속에 이치가 있다, 미가 있다. 그래서 궁리, 그 증물 궁리, 증물 궁리인데 근데 대나무에 즉해서 궁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한 것이 왕양류의 생각이고 그래서 격죽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대나무를 앞에 놓고 뭐냐면 한번 주자가 주자에서 가르친 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친구 전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둘이서 낱낱 대나무를 보면서 그게 증무라고 하는데 거기 다가가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서 대나무의 이치가 그 파악이 되는지 해봤는데 그 친구인 전 살만에 그냥 그 못하고 떠받았습니다. 아, 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대나무 때문에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더 했습니다. 더 해봐도 아무런 이치가 파악이 되지 않고 몸만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그게 격주의 실패라고 합니다. 이 격주의 실패는 바로 외물 대상에 대한 그 이치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자연과학은 여러 가지 가설을 써서 방법을 써가지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거 없이 그 대나무만 쳐다보고 하려니까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외물에 대한 탐구. 그게 외물에 대한 탐구에서 나중에 20년 뒤에 왕양릉이 깨달은 것은 아 외물에서 니라고 하는 것을 탐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20년 뒤에 용장에 가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왕양명의 철학이 나옵니다. 왕양명의 철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장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실천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고 하는데 왕양은 직접 대나무를 마주해서 그거를 탐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탐구를 해도 아무 소용이 나는 성현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의미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격주계 실패로 해서 주자하게 가졌던 관심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자함이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아주 합리적인 그런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마음이 있으면 밖에 심히 성정을 다 통솝하고 있는 그런 것이 그 주자학의 체계입니다. 신통성정의 체계고 아까 이 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천하지물 막불유리 그 다음에 이병 인심지병 막불유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마음이 요 이 인심이 마음이 이 천하지물은 외적인 것이고 요 인심은 내적인 것이고 내외가 서로 나눠져 있는데
천하의 만물은 미를 갖지 않음이 없다 하는 겁니다. 모든 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물 일태극.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리 말하면 미입니다. 물물 유 일태극. 물물마다 유리, 리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격죽을 한 것이니 태남도 리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한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주자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령하면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 무릎을 꿇겠는데 이 영은 보면 비가 옵니다. 그러면 입이 이렇게 생긴데 뭐라고 중독을 하면 무당이 일종의 그 주문을 외우는 그러면서 무당은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먼저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에 의해서 뭐냐면 구토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들은 얘기 때 아주 영험한 무당이 있었는데 어떠한 그 집에 어부가 아들이 나갔습니다. 이게 고기 잡으러 나가가지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굿을 해야 되는데 굿을 하니까 그 아들이 혼이 나타나서 이게 뭐 무당한테 그 알려주는 거 이게 보통 사람 잘 알지 못했으니까 그 알려주는데 어디 어디에 내가 뭐를 갖다가 그 숨겨둔 게 돈도 있고 다 뭐 그런 거 물러도 있는데 거기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전혀 모르는데 무당이 굿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정말 찾아봤더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삼혼서를 번역을 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냐면 그 생혼, 각혼, 영혼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이 영양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 없고 이 동물은 감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만 이 추리를 할 수 있고 뭐를 이 감각적에서 초월해서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입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삼혼서를 천주 시리에서 번역하는 것을 우리나라 정다산도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서양의 이성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을 초월해서 아는 이성적인 그런 능력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자함에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이상 뭐냐면 이성도 초월한 그 아는 능력 이것을 그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 영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영특하다 할 때 아주 영험한 우리가 영험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지혜로서 알 수 없는 것을 다 초월해서 아는 그런 능력 이것을 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다 그런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 그 인심지 영은 막 불유지 지라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식 능력,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인식 능력이라고 하면 이러한 인식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초 능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는 바로 이런 인신지령이 맞불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물의 밀물 일태균이 다 일태균이가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무 경부를 할 때 한 물에 대해서 또 격하고 일무에 또 격하고 그래서 물물마다 격하는데 한 물에 대해서 그 격한 것이 80, 90% 돼야 그 다음에 다른 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경물하는 방법도 어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80, 90% 정도 어느 정도 알아야만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 경물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물 그 취지, 내지 그 인신지병 맞불유지 그 청어짐을 맞불유리 그러니까 미와 심이 늘 대립돼서 있는 존재지 심 자체는 미는 아닙니다. 이 주자학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특한 능력은 어디까지나 기일 뿐이지 기에 아주 영특한 뿐이지 미 자체는 아니다. 천하의 만물은 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천하의 물 속에서 이 가지고 있는 성 누구나 다 천하의 만물은 인간과 물이나 전부 다 그 성 천하의 만물이 있는 것이 성입니다. 사실 근데 성은 바로 이라 성경이 성경이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마음이 대상화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대상화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곧바로 그 직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천하의 만물을 항상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일물 경물을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관통한다, 화년관통한다 하는 말입니다. 화년관통. 그러니까 이 외적인 사물과 내 마음이 아주 툭 터져서 하나로 일관되게 통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련관통에.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지가 하루아침에 환하게 뻥 뚫리는 말하면 그런 그 경지가 들어가면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주제학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인식론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오늘 경일문하고 내일 경문하고 순서 차례대로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문 한 대로 취지하고 그 다음에 성의 정신을 하는 것이지 이 건너뛰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이 끝에 끝까지 그 뭐냐 한다면 만물의 표리정조 표라고 하는 것은 surface, 겉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현상적인 모습, 마무리 현상적인 모습과 리라고 하는 속에 있는 것, 속에 한 마음을 안에 있는 것의 이치,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표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 뒤에 배후에 있는 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에센스, 사물의 가장 엑센스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아웃라인. 그러니까 사물의 에센스와 아웃라인. 그리고 현상적인 것과 배워 있는 리까지 나중에는 화련관통하면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성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성인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경물 취지를 하면 성인이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주자학의 이론이 조금 그 아주 그
정교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물의 그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캐묻지 못한 것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지 끝까지 캐묻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캐묻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지 궁리하지 않아서 그러지 궁리만 하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자학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의 전체적인 작용이 아주 환하게 발휘해지고 이러한 것이 그 인식에 아주 지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식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왕양령은 아 대나무를 하나의 예로 삼아서 그냥 물물유일태극 자물마다 태극이 있다 그러니까 대나무에 뒤에 위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걸 파악하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패로 끝나고 20년 뒤에 귀양을 유배를 가서 귀양간 용장에서 밤에 변한 꿈을 깨서 호려들을 깨서 그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병물치지는 밖에 신과 성이 대립되어가지고 구분이었는데 아니다. 이것을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우치는 것입니다. 주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본성 자체가 리지 심은 하나의 기에 알찬 것에 지나지 않고 이는 결코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주자학의 생각인데 이 양명학은 20년 뒤에 경물치지를 한 결과 심이 바로 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심이 바로 천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학에서는 끝까지 심은 리를 인식하는,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자체는 될 수 없다. 이 성이 바로 리고, 심은 그것을 아는 아주 훌륭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장에서는 양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지가 바로 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양명학인데, 양지가 바로 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양명학인데 주장에서는 이 지는 마음의 하나의 리를 아는 중요한 능력일 뿐이지 그 작용이고 능력일 뿐이지 마음 자체가 리는 아니다 천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심증리라고 하는 말은 왕영이 용장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아 내가 이제까지 밖에서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내 마음 자체가 천리다 리라고 하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닫고 이때부터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의 그 탐구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명학이 되어가는 탐구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애를 알아야만 왕양명이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행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때 이후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양지라고 하는 것은 도적대를 토벌하면서 그때 생사가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무엇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느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항상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뭐가 작용하냐면 양지가 시키는 대로 있다. 양지. 그게 양심이 시키는 대로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바로
양지가 시키는 대로 판단을 해서 일을 아주 성공시켰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면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참 정도대로 양심대로 하면 잘 되는데 거기다가 욕심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은 양지대로 했으면 될 텐데 자기 욕심을 조금 더 부렸더니 그 일이 결국은 실패되더라.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할 때 욕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서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있는 그대로를 지켜주는 것이 양지입니다. 그 마음의 양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 따라서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법칙, 내 마음의 법칙을 철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의 법칙에 따라서 했을 때 그것을 양지라고 하는데 양지에 따라서 했을 때 모든 것이 성공을 한다 하는 것이 왕양명의 생각입니다. 성인이 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양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내 마음 속에 옳다고 하면 아무리 바깥에 공자의 얘기라도 그러면 그런 것이다. 왜냐면 배우지 않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공자의 말씀이라도 그거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밖의 기준이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판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왕양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양명이 격죽을 할 때 바깥의 외물에 대해서 한 것의 실패는 오히려 왕양명의 철학이 자기의 본래 정신을 낳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신중기가 하고서부터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에피소드인데 결혼하는 날 철주궁에서 도사와 양생이 얘기를 하다가 이게 결혼 당일날 이게 참석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집은 제양화라고 하는 아주 높은 요술에 있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때 강서성의 포종사 참의 양화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홍도라고 하는 데서 부인을 친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사람들은 우리는 요새 낮에 그리고 아침에 결혼하고 저녁엔 잘 안 하는 경우인데 저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사람들은 몇 사람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예식장에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올 사람만 다 불러가지고 조촐하게 저녁을 내는 삶. 그러니까 양화라고 하는 사람은 큰 벼슬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은 초청했겠죠. 저녁에. 저녁에 불러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왕양명은 좀 그전서부터 일찍 와 친형으로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도라는 도시가 궁금하니까 점심저녁에 점심쯤 해가지고 어슬렁어슬렁 홍도의 거리를 걷다가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철주궁이라고 하는 그 도사, 절인데, 이게 도사의 절입니다. 도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교의 절이 있는데, 중국에는 도교의 절이 있고, 불교의 절이 있고, 그 절이 다 있습니다. 철주궁이라고 하는 그런 도사가 수행하는 말하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도사가 눈을 감고 있는 거 보니까 아주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왕양령의 초상을 보면 이렇게 볼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이 피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대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좋지 않아서 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왕양 그 결혼할 때까지도 그러니까 건강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도사가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범상치 않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도사한테 그러면 그 도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나는 청나라 사람이다. 이게 청나라 사람이라면 바로 그 왕양령 대하와 같은 분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연세는 높으실 텐데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96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름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출가해서 내 이름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주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을 그냥 무의도사라. 이게 주자 아니라 이제 도가의 노자의 무의자인 할 때 무의도사다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는 거의 100세가 가까웠지만 신체가 아주 탄탄하고 기력이 왕성하고 목소리도 아주 굵고 그래서 왕양면 아 이분은 반드시 도를 깨달은 그런 도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다가갔습니다. 그, 이 왕양령은 상세히 뭐 17살 뭐 이렇게 됐으니까 활기가 넘친 그런 그 사람이었지만 병을 알아서 얼굴이 초췌했는데 그 왕양령한테 건강의 비결을 양생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양생의 비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노자의 청정과 장자의 소요다. 그래서 왕양령은 그 도사가 왕양령한테 도인수를 가르쳤습니다. 이 도인수라고 하는 일종의 호흡의 방법, 호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도인, 해가지고, 인도할 도 자에다가, 이끌 입 자에다가, 술, 그런. 그래서, 왕양령이, 그러니까 그, 도인술을 그, 하면서, 같이, 하면서, 밤을 거기서 완전히 세운, 꼴딱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될 때까지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도인술을 얘기하고 양생술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날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 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도사하고 했습니다. 이 신부집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신랑이 어디 가고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아무리 근처에 뭐 장을 뒤지고 아무리 해도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 산에 올라가지고 철주궁에 앉아있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그 정조하고 둘이서 앉아 있는 걸 갖다 발견하고 그제서야 왕양명을 집에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왕양명은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보통 사람하고 다른 아주 특이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갖다가 얘기해서 대략 이것이 다
에피소드이지만 이 아까도 얘기 안 봐 같이 연보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생불로를 얘기했고 이 여기서 장생불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가와하고 도교는 좀 같은 계통, 이 점에 영어로는 따오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따오이즘, 도의 그 가르침이에요. 따오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노자와 장자의 도가와, 도가는 철학적인 것이지만 그 뒤에 불교가 들어오자마자 이 도가는 교단을 갖추게 되고 종교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 종교 형식을 띠게 되면서 불교와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서 양생술, 그 연단술, 단, 그래서 이 단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학이라고 그러는데 단학에서는 내단과 외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학은 사람을 장생불로 할 때 사람 누구나 오래 살고 늙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까 도교는 바로 그런 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단술, 이 단, 우리가 단전 호흡할 때 단 있지 않습니까? 이 단을 중심으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대에도 그런 그 호흡을 중시하는 단학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했는데 제왕 중에서는 그 단학을 하다가 10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이게 그런 그 제왕이 있습니다. 그거 여기 써놨는데 아까는 안 했지만 그 뭐냐면 도교에 도교를 신봉하는 것이 열심히 그걸 하다가 그 약을 먹게 외단은 복약입니다. 외단을 복약은 뭐냐면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 중에서도 상당히 어떤 때는 수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굉장히 나쁜데 그 사람들은 도사들은 그거를 적당히 대약을 해가지고 아마 약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그 복약을 하고 복약을 잘못해서 죽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른지나 개가 먹다가 개도 같이 신선이 있다. 그게 신선되려고 그거를 약을 만들어서 먹다가 그 죽었는데 그 남은 약을 뭐 개나 닭도 먹다가 죽었다. 뭐 이런 그 신선이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외단이고 내단은 바로 오늘날 말하는 단전 호흡입니다. 이 호흡법, 이 호흡의 복식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 입으로 한번 덩달고 코로 숨 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지금은 그 숨을 이렇게 내쉴 때 종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살살 그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싹 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그래서 장자에는 뭐냐면 코로 숨 쉬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짧은 사람은 아 저 사람 좀 일찍 가겠구나 하는 생각, 헐떡헐떡 하는 거구나. 근데 호흡이 긴 사람은 아주 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단정하면 호흡을 아주 길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옛날에 단전에서 이 외단에서 나왔던 그런 것입니다. 내단, 내단에서 그런 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내단 외단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그 이 호흡을 호흡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 첫 주인의 도사한테 배운 것이죠. 왕양이 그는 자기가 항상 건강이 나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 안 되려고 하는 것인가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왕영명은 그 뒤에 그 장인의 집에서 오랫동안 그 머물게 되는데, 왕영명 이때 글씨를 미친 듯이 썼습니다. 서포 이 종이가 몇 상자가 되는데 몇 상자가 다 없을 정도로 글씨 연습을 했던 왕영명. 그래서 고흥박물관에 가면 왕영명의 족자가 이렇게 있는데, 글씨가 있는데 물결이 흘러가는 듯이 쫙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서법에서 아주 좀 큰 대가를 이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영명 뭘 하면 끝까지 철저하게 하는 그런 벌이 있어서, 그 장인의 집에 있으면서 이 몇 상자가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글씨를 썼습니다. 모두. 그래서 내가 글씨 쓰기를 배우기를 시작해서 고첩을 대면하고 무엇을 했다. 근데 고첩은 글자를 형태로 넣는 게 그쳤다. 그래서 뒤에 붓을 가볍게 들어 종이에 대주면 좋다. 생각을 모으고 사례를 정하고 마음에다가 형태를 건졌다. 이렇게까지 비로소 수업법에 통달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서예를 배울 때 옛날에 그 썼던 뭐 안진경이라든가 왕비기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그 서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본떠서 그대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 그려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오래돼야만 자기가 되는데, 사실은 왕영명은 그렇게 그 하다가 나중에는 이 툭 깨달아서 자기 그 뜻대로 해도 글자가 잘 되고, 그건 뭐냐면 이 경물치기 하는 식으로 맨 처음에 서법에 대해서도 바깥에 어떤 것을 대상화해서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유자재로 됐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서법의 그 터득에서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된다. 마음의 응축이 더 중요하다. 이게 바깥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기구나.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따라해야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대개 물건을 사면 뭐 그 밥솥에서 사든가 뭐 뭘 사든지 간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다 어떻게 해서 사용하라는 법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막 하지 그거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 메뉴를 보는 걸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메뉴대로 그대로 해 나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원전 폭발됐을 때 그 인기 응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함을 그 불구하고 그 메뉴대로 그 하다가 대응이 늦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면 훌륭한 그런 그 순서가 있어서 하면 좋지만 또 그대로 따라 하다가는 그 사태가 터져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것이고, 그거 언제 그걸 보고 왔는지 안 보고 탁 봐가지고 자기가 뭐냐면 밥솥 사는 솥에 먼저 꽂아보고 다음에 또 시작하지, 그거 뭐 이게 이름이 뭐고 뭐고 다 안다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주자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터득해서 하는 것이 양명학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자학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일본은 상당히 그것을 초월한 또 건너뛰는 그런
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양명학이 더 기질이 맞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벼슬을 하고 출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자학적인 견해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양명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뒤에 왕영의 연도 계략이 있습니다. 그 새로 해주는데 1세 때부터 57세까지 세상을 떠날까지 쭉 쓴 건데 그게 중요한 게 12세 때 이제 5세 때 스인으로 개명했고 12세 때 숙사에게 인생 제1사가 무엇인가 아니면 이를 질문하면서 성인이 되는 것이다. 13세 때 어머니가 별세했고 그다음에 15세 때 집을 나와서 거영관에 한 달 동안 돌아오면서 군수를 연구한다. 근데 16세 때 격죽을 실패했다. 그 17세 때 그 결혼하고 첫 죽음과 도사와 담화했다. 그래서 18세 때 조부가 별세했고 그 다음에 21세 때 회신 낙방했고 그 다음에 그 34세 때 담약수와 친교에서 성학의 강화를 주도했다. 그리고 35세 때 무종 정덕 원련의 환관 무군의 전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정장 40분이 되었다. 그리고 36세 때 귀주 용장의 약속으로 좌천되고 그 다음에 37세 때 도착을 해서 외물에서 돌을 얻으려는 것이 잘못을 깨닫다. 이걸 농장 5등으로 여기서 바로 신중리라고 하는 것이 탄생됩니다. 그 다음에 38세 때 귀주 제약사 석원산이 주자와 입산의 동의를 질문하자 왕영은 그것보다는 지행합일이 더 중요하다. 지행합일 얘기입니다. 왕영의 자를 지행합니다. 그 다음에 39세 때 여름에 지현으로 제수되고 이때 유군이 주살되고 죽고 그 다음에 48세 그 전에 도적계를 갖다가 다 소탕하고 48세 때 영왕 주신의 반란 소식을 듣고 영왕을 사로잡아서 43을 사로잡아서 조정한테 바칩니다. 그 다음에 50세 때 경부상서 승진하고 이때 중요한 학설인 치양지서를 제정합니다. 50세에 가서 치양지서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심증리, 지행합일, 치양지 이게 왕님의 세계 중요한 학설인데 51세 때 그 왕화, 부친 왕화가 별세하고 그 다음에 54세 때 부인 재훈 씨가 별세를 해가지고 양명성원이 55세 때 둘째 부인 장 씨와 사이에서 아들 정촌이 다시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양자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식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세에 그 다음에 광소성 사원 정주의 사태를 지나가고 57세 7월에 8채 단등협 도적대를 섬멸하고 10월에 중경을 이유로 상소로 오지만 11월에 귀가도 중에 세상을 떠났다. 그 세상을 떠나면서 차신광명 목화언제 이 마음이 빛인데 다시 무슨 말을 할까? 이 큰 인물은 바로 유명한 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529년에 절강성 소홍계에 묻히고 1567년 그러니까 한 4, 50년 지나서
문성군이라는 신료가 내려주고 1584년에 가서야 공자문의 동원입니다. 그러니까 왕년에도 출문에서 또 공자문의 동원입니다. 뒤에 그래서 왕년의 전체 세녀 중에서 위에 그 결혼까지만 얘기하고 뒤에 그 얘기는 그 차차차 앞으로 하면서 내용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개방합니다. 근데 전체 주술학의 역사를 하고 그다음에 명대 제왕들의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왕현민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그다음에 왕현민의 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